이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맨하탄 복음 전도자 민재기 선교사님과 인적으로 진행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민재기 선교사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네.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면서 지내다가 미국에 와서는 이제 제가 주정부에서 근무하고 또한 나가서는 연방정부 기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연방정부 정책도 연구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전도하는 그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선교사님은 네. 그 일단은 맨하탄에서 네. 전도를 꾸준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도 네. 전도하시나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네. 10시에 나와서 우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우리가 한 40-50명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네. 열 교회 이상에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팀으로 나눠줘가지고 네. 한 30분이나 1시간 이상 전도하고 다들 집에 가는 생활을 한 12년 이상 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철 타고 가시나요? 아니면 자동차로 가시나요? LIRR, 롱아일레일로드를 주로 많이 탑니다. 타고 펜스테이션에서 내려요? 네, 펜스테이션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한 블락만 걸으면 우리가 모이는 미팅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전도 훈련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거기서 먹고 이제 타임스퀘어 갑니다. 네. 지난주나 요즘 7월 달과 8월에 걸쳐서 네. 이제 전 세계에 폭염이 지금 있는 가운데 뉴욕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네. 뜨거운 날에도 전도하시나요? 예, 네, 우리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그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네.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맨하탄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중남미 같은 데 선교지 가면은 네. 줄줄줄줄 따라올 정도로 이제 복음을 네. 바로바로 받아들이는데 맨하탄은 뭐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은 이제 됐어요. 도망가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는 않죠. 근데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찬양에 은혜 받고 구경하는 사람도 생기고 네. 또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서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맨하탄에서 전도할 때 제가 찬양을 맡아서 네. 예, 한 1년 이상 했죠. 할렐루야. 네. 네. 정말 찬양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예. 갈증이 영혼에 대한 어떤 갈증이 얼굴에 다 나타나고 그렇죠. 찬양만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눈물 흘리고 허그도 하고 네. 혹은 자기가 찬양대 들어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춤까지 추시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도라고 할 때 그 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고구마 전도법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장로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훈련 받을 때는 뭐 사형리나 다리에와 그런 어떤 소책자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죠. 네. 그 책자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그만큼 만들어진 책자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이 강팍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제시하면 4~5분 동안 그걸 들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어쩌다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1분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네. 이러한 원미니 톡이라고 그럴까요? 원미니 톡으로 그냥 그 도전을 주고 네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워낙 세계적인 이슈십니다. 네. 그분이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아이스브레이크 어떤 피리어드가 필요 없이 직접 들어가도 1, 2분만 있으면 진지해져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분. 근데 네. 그분들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모시는 네. 그런 성령을 못 모시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계 어디서나 와지는 공통적인 전도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영접시키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줘서 영접을 시키면 네. 당장 그분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1분 안에 1, 2분 안에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그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네. 느껴집니다. 아, 혹시 네. 선교사님은 그 전도할 때 쓰는 툴이 있나요? 툴은 저희가 개발한 전도지. 아, 네. 요 전도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God is love라고 써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소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sacrifice 전도법이라고 네. 희생제물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네.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고 네. 그다음에 영접을 시키는 거고 네. 많은 경우는 뒤에 있는 노란 거하고 블루 네. 퍼플색으로 빨간 거하고 옐로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네. 그 요거는 빨간 거는 네.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 그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이게 영접기도죠. 영접기도를 하게 되면 이 영접기도 안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멘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던 사람도 아멘 하고 나서는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요. 아, 그렇습니까? 허구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두 손으로 악수도 하고 네. 어떤 사람 눈물까지 흘리고 네. 그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는데 그 일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걸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딱 영접을 하게 되면 밝아지고 기뻐하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네. 모셨기 때문이죠.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네. 제가 네, 한번 저에게 한번 전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만났다 그러면 네. 제가 바쁜데 예, 그렇죠. 길에서 네, 지나가시다가 네. 혹은 서 계시다가 네. 뭐 이렇게 만난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네. 그 아무 말 안 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진리를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에서는. 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성경 읽으시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도 생활을 하시게 되면 한번 얻은 이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Faithful Church
read the Bible, share the gospel. 네. Almighty God be with you.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맨하탄에는 네.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이제 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인데, 예.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영어로는 Hello, I'm from Christian Church. Jesus died for your sin and rose from death to be your savior. If you receive Jesus, He'll promise you eternal life. Let's pray. Heavenly Father, I'm a sinner. I believe Jesus died for my sin and rose from death to be your savior. Please forgive my sin and give me the gift of eternal life.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means I receive Jesus. Could you say Amen? Amen. Congratulations. God heard what you prayed. Your name is Book of Life in Heaven. Faithful church, read the Bible and share the gospel to the neighbor. They don't know how to get eternal life. Mm. We Christians should preach out. Otherwise, they cannot be saved. Mm. So explain to them about Jesus. Let them pray just we did. If they say Amen, they'll get the eternal life and Holy Spirit, yeah. who is Almighty God. Then if you continue more than a year every day, when you pray, you really enjoy His Almighty power. 네. God bless you. 예. 성교사님 영어 잘하시네요. 이것만 했잖아요. 그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도 영어 그 그렇죠. 계속 훈련하니까. 아, 이거를. 되셨네, 이게. 예. 야. 근데, 맨하탄에 가면은, 네. 영어 쓰는 사람도 많지만, 네.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페인어로 된 것도 있나요? 스페니시르 뭐 이런 걸 우리가 아 디오스 예. 에스 디오스 에스 아모 아모로 예. 스페니시르 읽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니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만나면 영접 기도는 제가 스페니시로 합니다. 아, 영접 기도는 예, 그러니까 Hello, I'm from Christian Church. Jesus died for you 하면 쳐다봅니다. 그냥 스페니시예요. 그러면 Let's pray 하고 Señor Jesucristo, por favor, atrae mi vida y seas mi Salvador y Señor, por favor, perdona mis pecados y dame el regalo de la vida eterna. En el nombre de Jesucristo oramos, amén. Amén. Could you say amén? Amén. 하고 그분들이 아멘을 하죠. 예. 중국말로도 또 이렇게 하죠. 중국말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예. 일단 이것도 영주기도만 합니다. 예. 주 예수, was 주일은 단상신 예수 in other Jews. 빙포 청어의 워더주주, 칭서먼 워더주, 치유어 융성, 뱅주 예수 주민 아문. Could you say 아문? 아문. 아문. 아문이라고 합니다. 예, 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중국말 잘 읽으시네. 어, 이거 한자로 돼 있는데 이걸 읽으시네요, 지금. 아이고, 했으니까 읽죠. 그리고 뭐, 인토네이션, 억양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중국분이 와서 훈련시켜줘요. 아, 그렇습니까?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한 8개국으로 하시는 우리 팀의 팀장분, 여성 집사님이신데, 네네. 8개국으로 해요. 스페니시, 프랑스말, 독일어, 이태리.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평범한 집사님이시지만,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저는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 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게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로 네. 된 전도지가 다 있죠. 있습니까? 네, 아.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전도를 해버리니까 그냥 프랑스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부러움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아, 난 여기 살지만 프랑스 말 못하고 아. 독일어밖에 못한다. 그러면 또 독일 말로 짝해서 영접시키고 또 어떤 프랑스 살지만 이태리 사람만 이태리 말로 해서 쫙 영접시키고 그래서 이것처럼 전도는 전략이에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 하게 되면 과성 가서 사과를 주워 담듯이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 창고에 주워 담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페이스풀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재밌네요. 네, 익사이팅 합니다. 익사이팅 하죠. 네. 복음 전하는 건 항상 익사이팅 해요. 그렇죠.
그 맨하탄에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하시고 네. 또 평일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일은 제가 샤핑몰에 주로 많이 가요. 루즈벨트 몰, 퀸즈 몰, 롱아일랜드 루즈벨트 몰 가고 퀸즈 몰 가고 그다음 메인 스트리트 가서 중국말로도 좀 하고 목요일은 예일대학교를 갑니다.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 뉴헤븐. 뉴헤븐까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MIT 하버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보스턴에 가신 거예요. 보스턴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가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네. 뭐 하버드, MIT, 예일이라서 아 걔네들 똑똑해서 예수님 영접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거기도 30%예요. 퀸즈는 맨하탄은 한 15%, 롱아일랜드는 한 45%. 오, 높네요. 예,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보통 한 30%예요.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타이완 가서도 전도하고 홍콩에서도 네. 전도하고 뭐 우크라이나 가서 전도하는데 퍼센테이지가 30%예요. 그 정말 신기할 정도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게 네. 현장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저기 선교사님은 이제 장로님이셨기 네. 때문에 제가 장로님 자꾸 나오는데 선교사님은 네. 그 아예 전도가 이제 삶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도가 삶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구나.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주정부에서 근무할 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네. 그 사실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했더니 그럼 왜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전하지 않느냐. 오. 매일 전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 그러면 내일부터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연방 매일. 공무원으로 계실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주정부에 있다가 아. 그때 제가 패스를 뭔가 승진 시험을 다 패스했는데도 승진을 못하고 굉장히 제가 스트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일 전도하고 1년 되니까 연방정기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한번 어플라이 하지 않겠냐. 오. 근데 이게 두 포지션이 높고 주정부에서는 엔지니어링을 했었는데 거기는 연방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포지션으로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전도 시작하고 딱 1년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라고.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딱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방정부 펜스테이션 거의 가면서 펜스테이션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이제 매일 전도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죠. 전도가 주업이고 연방정부 일은 부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돈 줘가지고. 돈 주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예. 그리고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 나오시네. 예. 연방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거죠. 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전도를 이제 가입보지?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적절하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전도가 삶이니까 이 질문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전도 출발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부들은 오늘 무슨 반찬을 할까 이 걱정을 하신다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딱 전도할 때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제 스케줄을 하니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든지 혹은 악한 영이 들어가 있든지 네.
혹은 영양권 속에 있던지 이거예요. 네. 제가 20년 매일 전도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론이 나온 게 이거 뭐 자기가 똑똑해서 난 무신론자다, 나는 뭐 뭐가 있어서 철학이 있어서 안 믿는다 뭐 이러지만 따지고 보면 악한 영의 영양권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래서 영생을 못 얻게끔 하는 사탄의 그 계략에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타깃이 생기면 하나님 저 영혼의 역사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저 아들을 저 딸을 사로잡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먼저 하고 나가면 네. 성령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서 의외로 주님을 잘 영접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부딪히면 사탄하고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깨지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먼저 딱 하게 되면 네. 영접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강력하게. 너무 기도하다 보면 타깃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네. 그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네.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앞쪽을 보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영혼 구원, 세계에 널려 있는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창고에 넣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번에 스페인 가는데 스페인 가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전도대회도 하는데 또 훈련도 시킵니다. 거기서도 매일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무브먼트가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아주 평신도들이 간단하게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이런 법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훈련해서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면 그게 바로 세계 전도이고 또한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맨하탄 복음 전도자 문재기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선교사님,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